눈먼 시계공, 리처드 도킨스. 11장, 경쟁 이론들의 최후. 진정한 생물학자라면 진화가 일어났다는 사실이나 모든 생물이 서로 유연 관계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일부 생물학자들은 진화가 어떻게 일어났는가를 설명하는 다윈의 특정 이론을 의문시해 왔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들의 주장이 단지 말장난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예를 들어 9장에서 논의했듯이 단속 평형설은 반다윈주의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다윈주의의 변종에 불과하며 경쟁 이론을 다룬 어떤 장에도 끼어들 자리가 없다. 그렇지만 모두가 다윈주의의 변형판은 아니며 그 중에는 다윈주의의 본질적인 내용과 명백히 상반되는 이론도 있다. 이러한 경쟁 이론들이 이 장의 주제이다. 그 중에는 라마르크주의라고 불리는 이론의 잡다한 변형들이 있으며 그 밖에도 중립설, 돌연변이설, 창조론 등의 관점이 있다. 이러한 학설들은 때때로 다윈의 자연선택 이론에 대한 대체 이론으로 발전되어 왔다. 경쟁 이론 중 어떤 것이 옳은지를 판별하는 가장 분명한 방법은 그 이론이 내세우는 증거들을 검토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라마르크주의와 같은 이론이 전통적으로 그리고 정당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유는 아직까지 그 이론을 입증할 수 있는 어떤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장에서 나는 조금 다른 방법을 채택하겠다. 그 이유는 무수히 많은 책들이 그 증거를 조사했고 다윈주의에 유리한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나는 경쟁 이론에 불리하거나 유리한 증거를 검토하는 대신 좀더 탁상공론에 가까운 접근을 방법을 채택할 것이다. 이제부터 내가 펼쳐 나갈 논의는 다윈주의가 생명의 특정한 양상을 원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이론이라는 사실에 대한 것이다. 만약 내 관점이 옳다면 그것은 다음과 같은 의미가 될 것이다. 즉, 실제로 다윈주의에 유리한 증거가 없다 하더라도, 물론 그런 증거는 있지만, 여전히 어떤 경쟁 이론보다 다윈주의를 선택하는 쪽이 정당하다. 이 논점을 가장 극명하게 표현하는 방법은 예측을 해보는 것이다. 언젠가 우주의 다른 곳에서 생물이 발견된다면, 비록 그 생물의 세부적인 모습이 우리와 판이하게 다르다 할지라도, 한 가지 핵심적인 측면에서는 지구상의 생물과 닮았을 것으로 나는 예측한다. 핵심적인 측면이란 그 외계 생물이 일종의 다윈주의적인 자연 선택을 통해 진화해 왔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이것은 예측일 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검증할 방법이 없다. 그러나 우리 행성 위에 살고 있는 생물에 대한 중요한 진실을 각색하는 방법이 아직 남아있다. 다윈 이론은 생명을 본질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아직까지 가장 근본적인 원리에서 생명을 설명할 수 있는 다른 이론은 없었다. 나는 이 점을 지금까지 우리에게 알려진 모든 경쟁 이론에 대한 토론을 통해 논증할 것이다. 하지만 그 이론이 유리하거나 불리한 증거를 통해서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생명에 대한 설명으로서 타당한지의 여부에 대한 논증으로 그 사실을 밝힐 것이다. 우선 생명에 대한 설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확실히 해야 할 것이다. 물론 생물에는 열거할 수 있는 많은 성질이 있고, 그중에는 경쟁 이론으로 설명될 수 있는 특성도 있다. 이미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단백질 분자의 분포에 관한 많은 사실은 다윈 선택보다는 중립적인 유전자 돌연변이에 기인하는 것 같다. 그러나 나는 오직 다윈의 자연 선택을 통해서만 설명될 수 있는 생물의 특성을 하나 골라내고 싶다. 이것은 이 책의 주제로 여러 차례 등장했던 적응적 복잡성이다. 생물은 환경 속에서 생존하고 번식할 수 있도록 잘 적응되어 있지만 그 적응 방법은 무수히 많아서 단한 차례의 우연으로 발생한다는 것은 통계적으로 불가능하다. 나는 이것을 페일리의 전례를 따라 눈을 예로 들어 설명했다. 훌륭하게 설계된 눈의 여러 특징 중에서 두세 가지 정도는 한 차례의 운 좋은 사건으로 발생했을 수도 있다. 그런데 단순한 우연을 넘어 특수한 설명이 필요한 것은 눈의 모든 부분이 한편으로는 본다는 행위에 잘 적응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그 부분들이
서로에게 잘 적응해 있다는 사실이다. 물론 다윈 주의의 설명에도 돌연변이라는 형태에 우연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 우연은 여러 세대에 걸친 자연 선택을 통해 한 발 한 발 누적적으로 여과된 것이다. 이 이론이 적응적 복잡성에 대해 만족할 만한 설명을 제공한다는 사실은 이미 다른 장에서 살펴보았다. 이 장에서는 그 밖에 우리에게 알려진 어느 이론도 그것을 설명할 수 없음을 논증할 것이다. 먼저 역사상 다윈주의의 가장 유명한 경쟁 이론인 라마르크주의에 대해서 살펴보자. 19세기 초반에 처음 라마르크주의가 제안되었을 때만 해도 그 이론은 다윈주의의 경쟁 이론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다윈주의는 아직 등장하기 전이었기 때문이다. 슈발리에 드 라마르크는 당시 시대를 앞서가고 있었다. 그는 진화를 옹호했던 18세기 지식인 중 한 명이었다. 이 점에서 그는 옳았고 그 점만으로도 다윈의 할아버지인 에라스무스와 그 밖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명예를 누릴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었다. 라마르크는 또한 당시 접할 수 있었던 진화의 메커니즘으로서는 최상의 이론을 제출했고 만약 다윈주의가 그 당시 등장했다면 그가 다윈주의에 반대했으리라고 생각할 어떤 이유도 없다. 최소한 영어권에서 그의 이름이 진화가 일어났다는 사실에 대한 그의 올바른 신념에 대해서가 아니라 잘못된 이론의 대명사가 된 것은 라마르크로서는 무척이나 불행한 일이다. 이 책은 역사서가 아니기 때문에 라마르크 자신이 무엇을 이야기했는지 학문적으로 해부할 생각은 없다. 라마르크가 실제 한 말에서는 약간의 신비주의적 경향을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그는 진화가 생명이라는 사다리를 올라간다는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심지어 오늘까지도 많은 사람들은 생명을 일종의 사다리로 생각한다. 또한 그는 마치 동물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의식적으로 원하기라도 하듯이 진화하려고 애쓰는 노력에 대해 이야기했다. 나는 이 자리에서 라마르크 주의의 비신비주의적인 요소를 추출해서 다룰 예정이다. 그러는 한편이 최소한 표면적으로라도 다윈주의에 대해 진정한 대체 이론을 제공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요소, 즉 현대의 신 라마르크주의자에게만 적용되는 요소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밖에 없다. 하나는 획득 형질의 유전이고 다른 하나는 용부령의 원리이다. 용부령의 원리는 생물의 몸 중에서 자주 사용하는 부분이 점차 커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빈번하게 사용하지 않는 부분은 쇠퇴할 것이다. 특정 근육만을 단련시키면 발달해서 커지고 사용하지 않는 근육은 쪼그라드는 것은 흔히 겪는 일이다. 사람의 몸을 조사해 보면 그 사람이 어느 근육을 사용하고 어디를 사용하지 않는지 알 수 있다. 어쩌면 그 사람의 직업이나 취미까지도 알아맞힐 수 있을는지 모른다. 보디빌딩에 열중하고 있는 사람은 용부령의 원리를 이용해서 육체를 이 특수한 소집단 문화의 유행에서 요구하는 마치 조각품처럼 부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만들 수도 있다. 우리 신체에서 이런 식의 사용에 대해 반응을 나타내는 부분이 근육만은 아니다. 맨발로 걸으면 발바닥의 피부가 두꺼워진다. 사람들의 손만 관찰해도 그가 농부인지 은행원인지 쉽게 구별할 수 있다. 농부의 손은 오랜 기간 힘든 노동을 겪어 각질이 두껍다. 반면 은행원의 손에는 각질이 전혀 없다. 그에게 힘든 일이란 글씨를 쓰기 위해 손가락을 놀리는 정도이기 때문이다. 용부령의 원리를 통해 동물들은 그 세계에서 살아남는다는 임무를 보다 잘 수행하게 되고 그 결과로서 생애 동안 차츰 능력이 향상될 수 있게 된다. 인간은 햇빛에 직접 노출되거나 또는 햇빛에 노출되는 시간이 지나치게 적을 경우 특정한 피부색을 발달시켜 해당 국지적 조건에 보다 잘 적응하게 된다. 햇빛에 지나치게 노출되면 위험하다. 흰 살결을 가진 광적인 일광욕주의자는 피부암에 걸리기 쉽다. 한편 너무 햇빛을 받지 않으면 비타민 D 결핍증이나 구루병에 걸릴 위험이 있다. 스칸디나비아 지방에 살고 있는 유전적으로 피부가 검은 아이들에게서 종종 그러한 질병을 발견할 수 있다. 갈색 색소인 멜라닌은 햇빛의 영향으로 합성되는 데 강한 햇빛으로 인한 유해 효과로부터 하부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 차단층의 역할을 한다. 햇빛에 걸린 사람이 햇빛이 적은 지역으로 이사하면
멜라닌 색소는 사라지고 그 결과 그의 신체는 그 지역의 약한 햇빛에서 최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이것은 전형적인 용부령의 원리를 나타내는 예라고 할수 있다. 피부는 사용하면 검게 타고 사용하지 않으면 희게 탈색되기 때문에 물론 일부 열대 인종들은 개체로서 햇빛 노출 정도에 관계없이 유전적으로 두꺼운 멜라닌 차단층을 가지는 경우도 있다. 그러면 이제 또 하나의 주요한 라마르크 주의의 원리로 논리를 전환하기로 하자. 그 원리는 그렇게 획득된 형질이 이후 세대에 전해진다고 주장한다. 모든 증거는 이 이론이 명백히 틀렸음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오랫동안 사실이라고 믿어져 왔다. 라마르크 자신이 이것을 생각해낸 것은 아니다. 그는 당시 사람들 사이에서 통용되던 일반적인 지식을 자신의 생각에 통합시킨 것에 불과하다. 물론 아직도 그것을 믿는 사람이 있다. 나의 어머니가 기르던 개는 때때로 다리가 부자유스러워져서 한쪽 뒷다리를 지팡이 삼아 나머지 다리 세 개를 옮기며 걸었다. 이웃에는 불행하게도 자동차 사고로 한쪽 뒷다리를 잃은 개가 있었는데 이웃집 부인은 자신의 개가 분명 내 어머니의 개의 아버지일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자기 집 개가 다리를 절기 때문에 어머니의 개가 불구의 다리를 유전받았다는 논리였다. 세간에 흔히 통용되는 이야기나 믿음에는 이와 유사한 전설들이 많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획득 형질의 유전을 믿고 있거나 또는 믿고 싶어 한다. 20세기에 들어서기까지 생물학자들 사이에서도 그런 생각은 지배적인 유전 이론이었다. 다윈조차도 그것을 믿었지만 그의 진화론의 일부가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론과 다윈의 이름을 연관짓지 않는다. 획득 형질의 유전과 용부령의 원리를 하나로 합치면 진화적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훌륭한 비결을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일반적으로 라마르크식의 진화론이라는 이름표가 붙는 것이 바로 이 비결이다. 그 이론에 따르면 여러 세대에 걸쳐 맨발로 땅바닥으로 걸어 다녀 발바닥을 단련하면 다음 세대는 항상 전 세대보다 약간 더 두꺼운 피부를 가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다음 세대는 항상 전 세대에 비해 유리하게 된다. 결국 갓난아기는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강하게 단련된 발바닥을 가지게 될 것이다. 실제로 그렇게 된다. 그러나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그것은 전혀 다른 이유 때문이다. 계속되는 세대가 열대의 햇빛을 받으면 차츰 피부가 갈색이 되고 라마르크 이론에 따라 다음 세대는 항상 전 세대의 검게 탄 피부를 이어받게 될 것이다. 이윽고 갓 태어난 아기는 처음부터 검은 피부를 가지게 될 것이다. 이 경우도 실제로 그렇지만 역시 라마르크식의 이유 때문은 아니다. 이런 식의 전설 같은 예로는 대장장이의 강인한 팔뚝과 기린의 목을 들수 있다. 대장장이가 대장간 이를 증조부의 조부의 조부의 아버지로부터 대를 이어 물려받는 마을에서는 조상으로부터 잘 단련된 근육까지 물려받았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런데 단지 조상으로부터 이어받는데 그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노동을 통해 한층 더 강화시킨 근육을 자식에게 전달한다는 것이다. 짧은 목을 가졌던 기린의 조상은 높은 나뭇가지에 달린 나뭇잎을 절실히 원했다. 기린 조상들은 열심히 노력한 결과 목의 근육과 뼈를 길게 늘이는 데 성공했다. 각 세대는 최종적으로 전 세대보다 약간 목이 더 길어졌고, 달리기에 비유하자면 머리 하나만큼 앞선 출발점을 다음 세대에 전했다. 순수한 라마르크주의에 따르면 모든 진화적 진보는 이런 패턴을 따르게 된다. 모든 동물은 자신이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 노력한다. 그 결과 이러한 노력에 사용된 몸의 각 부분들은 커지거나 또는 적절한 방법으로 변화된다. 그 변화는 다음 세대에 전해진다. 이렇게 해서 이 과정이 진행되는 것이다. 이 이론의 장점은 누적적이라는 점에 있다. 어떤 진화 이론이든 이러한 누적적 측면이 본질적인 구성 요소이며,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세계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앞에서 이미 설명했다. 라마르크설은 일반인뿐 아니라 특정 유형의 지식인들에게도 강한 감정적 호소력을 갖는다. 한때 저명한 마르크스주의 역사학자로 교양과 지식을 겸비한 동료가 나를 찾아온 적이 있다. 그는 모든 사실이 라마르크설과 어긋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마르크 설이 사실일 가능성은 전혀 없는지에 대해 물었다. 내 의견으로 그럴 희망은 전혀 없다고 답하자 그는 정말 애석하다는 듯이 내 의견을 받아들였다. 그는 이데올로기적인 이유로 자신은 라마르크주의가 진실이기를 바랐다고 말했다. 어쨌든 라마르크주의는 인간성의 계량이라는 문제와 관련해 그런 식의 긍정적인 희망을 준 것 같다. 조지 버나드 쇼는 장대하고 유명한 그의 서문 중 하나, 무드셀라로의 귀환이라는 책의 서문, 그 서문 중에 하나를 획득 형질의 유전에 대한 정열적인 변호에 바쳤다. 그의 변론은 생물학적 지식에 입각한 것은 아니었다. 그 점에 대해서 그는 어떤 생물학 지식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을 기꺼이 인정했을 것이다. 그의 변호는 다윈주의가 암시하는 연속적인 우연성에 대한 감정적인 혐오에 근거한 것이었다. 그 이론이 단순하게 보이는 까닭은 여러분이 처음에 거기에 연관된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이론의 전모를 모두 이해하기 시작하면 당신의 심장은 몸속에서 마치 모래 무덤처럼 무너져 내리고 말 것이다. 거기에는 보기만 해도 무서운 운명론이 있다. 그 속에서 아름다움과 지식, 강함과 목적, 명예와 멸망, 이 모든 것들은 무시무시하고 저주스럽게 추락한다. 아서 캐스트라는 자신이 발견한 다윈주의의 함축적 의미를 참지 못한 또 한 사람의 저명한 작가였다. 굴드가 냉소적이기는 하지만 올바르게 지적했듯이 캐스트라는 마지막 6권의 책을 통해 자신이 오해한 다윈주의에 대한 반대 캠페인을 펼쳤다. 그는 내게는 확실히 이해되지 않는 한 대체 이론에서 도피처를 구했다. 그 대체 이론은 불명료한 형태의 라마르크주의로 해석될 수 있다. 캐스트라와 버나드 쇼는 그들 스스로를 위해 사색을 계속해 나간 개인주의자였다. 그들의 상식을 넘어선 괴팍한 진화관은 필경 그다지 큰 영향력을 미치지 않았겠지만 부끄럽게도 10대 무렵 다윈주의에 대한 나의 평가가 최소한 1년 동안은 버나드 쇼가 무드셀라로의 귀환에서 보여주었던 수사에 머물러 있었음을 기억하고 있다. 라마르크 주의가 가진 감정적 호소력 그리고 그것에 수반되는 다윈주의에 대한 감정적인 적의는 사상의 대용품으로 사용된 강력한 이데올로기를 통해 한때로 한층 더 나쁜 영향을 미쳤다. T.D. 리센코는 정치 분야 이외에서는 별반 두드러지지 못한 이류의 농작물 육종가였다. 그의 광신적인 반 맨델주의와 획득 형질의 유전에 대한 열광적이고 교조적인 신앙은 대부분의 문명국에서는 무시되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해를 끼치지는 않았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는 이데올로기가 과학적 진실보다 중요시되는 나라에 살고 있었다. 1940년에 그는 구소련 연방 유전학 연구소 소장으로 임명되었다.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고 구소련의 학교에서는 무려 한 세대 동안이나 그의 무지한 유전 이론만을 가르치도록 허용했다. 구소련의 농업이 그 잘못된 이론 때문에 입은 손해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였다. 수많은 저명한 유전학자들이 추방당하거나 망명하거나 투옥되었다. 일례로 N.I. 바빌로프는 세계적으로 이름이 알려진 유전학자였는데 영국을 위해 스파이 활동을 했다라는 억울한 죄목으로 오랜 재판을 받은 후 창문 하나 없는 감옥에서 영양실조로 목숨을 잃고 말았다. 획득 형질이 결코 유전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하기란 불가능하다. 그것은 우리가 요정이 존재하지 않음을 입증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아직까지 요정을 본 사례가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지금까지 요정의 사진이라고 공개된 것들은 모두 날조된 것이라는 사실뿐이다. 텍사스주의 공룡 화석이 나온 지층에 있다는 인간의 발자국 화석도 그 경우에 해당한다. 내가 요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한다고 해서 어느 날 뜰에 깊숙한 구석에서 거미줄처럼 가냘픈 날개를 달고 있는 작은 사람을 볼 수 있을지 모른다는 가능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획득 형질의 유전이라는 이론이 차지하는 지위도 이와 비슷하다. 그 효과를 논증하려 했던 거의 모든 시도는 실패를 되풀이했을 뿐이다. 겉으로는 성공한 듯 보였지만 나중에 거짓으로 판단된 것도 있다. 가령 삼파개구리의 피부 아래쪽에 먹을 주입한 악면 높은 실험이 대표적인 예이다. 여기에 대한 설명은 이 실험 제목과 동일한 제목의
아서 케스트라의 저서에 나온다. 그 외에 다른 연구자들은 그 실험을 확인하는 데 실패했다. 그렇지만 누군가는 어느 날 맑은 정신에 카메라를 가지고 있을 때 뜰의 깊숙한 구석에서 요정을 만나게 될지 모르듯이 누군가가 획득 형질의 유전을 증명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다.